국내 유가증권 시장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동학 개미 운동으로 불리는 주식 투자 열풍 이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부진한 주가 움직임에 주식 투자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 거래 대금은 8조 1032억 원으로 작년 5월 이후 약 19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입니다. 이는 올해 개인들의 투자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때와 비교를 하면 82% 급감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거래 대금이 증시의 힘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대신증권은 증시의 단기 방향성이 모호한 국면에서는 시장의 힘을 가늠할 수 있는 거래 대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도 가파르게 증가하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0조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3개월가량 기간 조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배터리 업계가 오는 2050년 600조 원대로 성장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업계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주목하는 것은 배터리 재료 확보 측면에서의 이점 때문입니다. 재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재료 확보 및 장기적인 비용 절감에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배터리 업계는 이에 따라 관련 기술 개발 및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인 라이사이클사의 지분 2.6%를 확보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폐배터리에서 수산화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으며 성능 검증 후에 공장 건설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인 PM그로우에 투자를 했습니다. 최근 LG이노텍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줄줄이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적정 시가 총액으로 10조 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보다 약 40% 정도 오를 여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최근에 LG이노텍의 가파른 상승세는 대부분 애플의 신사업 기대감에서 비롯됐습니다. LG이노텍은 내년과 2025년에 출시가 예정된 메타버스 XR 헤드셋과 애플카의 핵심 부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LG이노텍의 애플 매출 비중은 78%, 약 11조 원에 달합니다. 내년과 2023년에 대해서도 각각 업황 호조와 성장 모멘텀 본격화로 견조한 실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는 와중에도 대한항공의 주가는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곧 꺾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항공 화물 운임이 멈추지 않고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중국이 내년부터 여객기 객실 좌석을 개조해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운임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여객기 운항은 차질을 빚고 있지만 항공 화물 수요는 여전히 좋은 상황입니다. 지난 14일 기준 글로벌 항공 화물 운임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세부 지수인 상하이 공항발 운임지수는 전체 지수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며 역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롯데정밀화학이 현대중공업그룹과 손잡고 탄소 배출이 없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는 선박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선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출 뿐만 아니라 수소 운반 물질로 꼽히는 암모니아를 나르는 목적으로 쓸 수 있어 수소 경제에 한 걸음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어제 한국 선급으로부터 그린 암모니아 추진 운반선 그리고 벙커링선 등 2종에 대한 기본 승인 인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저탄소 기조에 발맞춰 향후 해당 선박을 암모니아 운반과 선박 연료 주입을 뜻하는 벙커링에 활용할 계획이고 2024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중국 시장 성적 부진으로 올 하반기 주가 조정을 받은 아모레 퍼시픽이 내년에는 고급 브랜드에 앞서
중국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4일 간담회를 열고 중국 채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원차이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개별 채널 단위가 아닌 채널 간격 간의 차이를 관리하고 차별적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5월 말 30만 원이던 주가는 하반기 들면서 무섭게 하락하며 지난 11월 30일에는 15만 5,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5일 5월 고점 대비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중국 법인은 내년 설화수와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NH투자증권은 아모레퍼시픽의 내년 중국 법인 매출액이 10.2% 증가한 5조 3,268억 원, 영업이익은 45.7%가 증가한 5,500억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교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은 제약바이오주에 관련돼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주도 섹터들 특히 이제 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뭐 그다음에 NFT 뭐 게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좀 증대되고 있고 최근에 수급도 이쪽으로 좀 많이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그 이후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제 모더나 생산 그 허가 이슈가 나오면서 쪽 그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된 회사들도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내년 1월 중에 열리는 JP모건 컨퍼런스 참여 예상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도 제대로 열리지 못했는데 뭐 올해는 좀 제대로 열릴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그동안 주가 거의 이제 바닥에서 기고 있던 이제 신약 개발 관련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피해주로 어떻게 보면 분류될 수 있는 신약 개발 관련주들은 그동안 이제 뭐 임상도 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악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최근 뭐 이제 여러 그 논문 발표라든지 이런 그 임상 발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은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이제 주로 신약 관련된 것들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지금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있고 주가도 워낙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한번 사볼 기회가 되지 않냐라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보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형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SK 바이오팜 뭐 그다음에 뭐 좀 작은 종목으로는 서린바이오, NK맥스, 뭐 ABL 바이오, 팜앱신 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고 HK 이노웬까지 있는데 뭐 바이오 종목도 제가 이제 다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대표적인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있던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 관심 갖는 종목은 HK 이노웬이라는 회사를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제 예전에 CJ그룹에 속해 있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콜마 쪽으로 넘어가면서 HK 이노웬으로 이제 사명이 바뀌어 있는 회사입니다. 뭐 소화기 의약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건 소화기 의약품이라는 K캡이라는 그 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미국 임상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12월에서 1월 사이에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발표가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발표 후에는 아마 라이센스 아웃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도 지금 시장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고 이 K캡이라는 약 자체가 이제 그 사실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그 쪽에 쓰이는 약인데 국내 판매가 이미 이제 되고 있는 약이고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을 한 800억 정도 했던 약이고 올해는 아마 1000억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내에서 이제 뭐 처방이 되고 쓰여지는 약인데 지금 임상하고 있는 거는 이제 백인들한테 과연 효과가 있느냐라는 그런 임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국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 아마 라이센스 아웃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58,500원, 어제 종가가 58,500원이었는데 이 부근에서 매수해보셔도 부담은 없는 자리인 것 같고요. 목표가는 78,000원, 손절가는 5만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중에서 HK이노웬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